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장마가 끝나고 이제 본격적으로 8월 더위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여러 가지 피해와 그리고 극복에 있어서 어려움이 있었지만 이렇게 살아있는 생물을 잘 자라줍니다. 오늘은 신화들을 바라보면서 여러 가지 모습과 그리고 형태와 무늬들을 유심히 관찰하게 되면서 특별히 오늘은 영상을 올리면서 출란의 성장하는 처음 모습에 있어서 표토에 올라오기 전부터 시작해서 표토로 뚫고 올라와서 성장하는 모습과 그리고 마지막 성축이 되어서 대를 이어가게 되는 그 마지막 단계까지 나름대로 설명을 해보려고 합니다. 흔히 우리가 지하부에 있는 상태는 잘 관찰이 되지 않고 늘 볼 수 있는 입장이 안 되기 때문에 분갈이나 또는 화장토 가리를 하면서 보게 되고 관찰하게 되지요. 그래서 한여름에 가장 중요한 성장기 그리고 여러 가지 질병으로 인해서 난초의 생명이 위태로운 상황에 이르는 그래서 난초들도 힘들지만은 애란인들의 마음도 조이는 그런 한여름이 되었습니다. 이제 난초의 신화를 어느 정도 성장하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나름대로 가장 중요하게 여기는 관심 부분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는데 오늘은 이제 이 초상엽 다른 말로 얘기하면 치마잎이라고도 하는 이 초상엽에 관련한 말씀을 좀 드려보려고 합니다. 그 사전적 용어의 해설을 보면은 여러 가지 이 치마잎 초상엽에 관련된 용어들이 좀 있습니다. 그래서 제가 사전을 찾아보고 나름대로 몇 가지 말씀을 드리면서 그 중요성에 대해서 설명을 하려고 하는데 처음에 그 입자루의 밑에 붙은 한 쌍의 작은 잎이라고 해서 그것을 탕엽이라고 그렇게 사전적 용어의 해석이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탕엽은 이제 초기 생성이 되면서 가장 먼저 발생을 한다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입자루의 밑에 붙은 그 작은 한 쌍의 잎이 이제 생성이 돼서 한 촉에 가장 먼저 발생하는 탕엽의 모습이 발생을 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탕엽이 양쪽으로 손바닥처럼 이렇게 한 쌍의 작은 잎으로 붙어서 이제 초기 형성이 돼서 올라오는데 이렇게 생성된 이 탕엽이 조금씩 이제 생장하면서 커지기 시작하지요. 그러면서 이것이 이제 떡잎으로 발전하게 됩니다. 떡잎으로 발전하면은 이 떡잎은 사전적 용어가 그 해석이 이렇게 되어 있어요. 씨앗에서 움이 트면서 그 처음에 나오는 잎이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그 씨앗에서 움이 트면서 맨 처음에 나오는 잎이 떡잎인데 이 떡잎조차도 사실은 그 표토 밑에 지하부에서부터 이렇게 발생을 해가지고 하나의 촉으로 성장하게 되는데
이것을 다른 말로 얘기하면 자엽이라고 이렇게 말하기도 합니다. 떡잎을 자엽이다 이렇게도 말을 하는데 한 촉의 신화가 발생하는 그 촉의 시작이라고 하겠습니다. 처음에 탁엽으로 시작한 한 촉의 그 한 쌍의 작은 잎으로 이렇게 되어 있는 탁엽에서 이제 조금씩 생장하면서 떡잎으로 바뀌게 되고 그 떡잎인 자엽이 또 이렇게 성장을 하면서 이제는 이 온도의 상승에 의해서 표토 위로 즉 화장토 위로 이 떡잎이 올라옵니다. 그래서 이제 신화가 보이기 시작하게 되면은 이것을 초상엽이라고 그렇게 우리가 그 품종에 있어서 특별히 그 모습에 있어서 하나의 명칭으로서 초상엽이다 이렇게 일컫고 이것을 사전적 용어는 없습니다만은 흔히 애라인들이 하는 말이 치마잎이라고 하지요. 이 치마잎은 사전적 용어는 없습니다. 치마 따로 있고 잎이 따로 있죠. 그래서 치마잎이라고 이렇게 붙여서 얘기를 하는데 이거는 사실상 사전적으로 보면 초상엽입니다. 초상엽이라고 하는 것은 그 사전적 용어를 보면은 칼집 모양으로 생긴 그 잎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칼집 모양으로 생긴 잎. 그러니까 초상엽은 일종의 치마잎인데 이 초상엽이 하나의 촉이 탁엽에서 시작을 해가지고 떡잎으로 발전하고 떡잎에서 초상엽으로 이렇게 성장하면서 급기야는 지상부에서 지하부에서 지상부로 올라와서 하나의 그 신화로 보이기 시작하지요. 그래서 이 본엽이 나오기 전에 치마잎인 초상엽이 올라오는데 이것을 에라인들은 하나의 신화가 올라온다 이렇게 보지만 사실은 본엽이 아니라 이것은 초상엽 즉 치마잎입니다. 이것이 이제 성장하면서 사실은 이제 본엽이 초상엽 속에서 올라오기 시작하는 것이죠. 이제 그것이 바로 이제 한 촉의 성장 과정이라고 하겠습니다. 정상적으로 이제 성장을 하는데 이 초상엽이 성장을 하는데 크기에 따라서 조금씩 이제 초상엽 안에 본엽이 올라옵니다. 근데 이거 본엽이 올라오면서 촉의 그 화분의 그 상태에 따라서 건강 상태에 따라서 어미촉의 건강 상태에 따라서 또는 여러 가지 이 기술적인 그런 에라인들의 처리에 의해서 이 한 촉의 신화가 올라오는데 그 초상엽 안에 본엽이 1엽, 2엽 또는 3엽, 4엽 해가지고 계속 그 입장수가 늘어나면서 어떤 때는 상작 기준인 5 입장, 그 다음에 6 입장, 7 입장까지도 그렇게 성촉으로 올라오게 됩니다. 근데 이런 그 신화기의 때는 아직 속잎이 다 성장하지 않았기 때문에 몇 장의 잎이 올라오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성장하는 중간 단계쯤 돼야 속잎까지 짐작할 수가 있게 됩니다. 사실은 지금 제가 설명하고 있는 것은 입장수를 설명하는 것이 아니고 가장 중요한 혹서기인 여름에 특별히 자생출란이 성장을 하고 건강하게 이제 그 성촉이 되고 완촉이 되려면 지금 성장하는 지금 시기가 대단히 중요하다 이렇게 여깁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경험했지만 그 탁엽이 되고 떡잎이 돼서 초상엽으로 올라온 신화가 잘 성장을 하고 건강하게 자라줄 때 그 화분 안에 전체적인 난초들이 이제 그 도관을 통해서 벌부가 이어져 가지고 하나의 화분의 그 포기가 되는데
그 포기가 그 포기의 생명을 바로 여름에는 이 초상력으로 올라온 신화가 좌우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신화가 어떻게 건강하게 크느냐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생명을 유지하거나 또는 생명을 잃거나 둘 중에 하나가 결정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초상력의 중요성에 대해서 오늘은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는데, 이것이 성장하는 과정에서 신화의 초상엽이 파랗게 탕엽으로 시작해서 떡잎과 초상엽으로 이어지는 이것이 표토상에 올라와서 이제 본엽이 올라오고 성장하는 과정에서 그 초상엽이 항상 파랗게 건강하게 이것이 살아있어야 됩니다. 살아있지 않고 우리가 성장하는 과정을 지켜보다가 가장 위험한 시기이기 때문에 에라인들은 난실에서 발을 떼지 못하지요. 수시로 가게 되고 보게 됩니다. 자기 개인적인 난실이라면 그렇게 하겠지요. 그러나 이제 임대해서 들어가 있는 분들은 또 하는 일들이 각자 다르기 때문에 가끔씩 물 주는 시기에만 가셔서 보게 되는데, 그때 우리가 가장 조마조마한 마음으로 가서 전체적으로 훑어보면 가장 먼저 보는 게 바로 신화요, 신화의 치마입을 바라보게 되는 것입니다. 저의 입장도 가장 눈에 띄는 것이 바로 신화입니다. 신화가 건강한지 아니면 잘못됐는지에 따라서 전체적인 한 화분의 포기가 생명을 좌우하기 때문에, 좌지우지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제가 말씀드리고 싶은 핵심은 이 신화가 항상 건강하게 있어야 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초상엽, 치마잎이 어떤 상태인가, 이거를 유심히 관찰하셔야 된다는 것입니다. 3일 만에 한 이틀 만에 이렇게 난실에 가게 되면 이미 시작된 그 염부로 인한 치명적인 질병이 시작되는 단계라면 치마잎의 상태가 갈변되는 상황을 보시게 돼서 빨리 처방을 하게 됩니다. 그러나 이틀 3일 만에 가게 되면 이미 신화는 치마잎의 갈렵을 지나서 신화가 완전히 이제 흑갈색으로 변해 있는 상태를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되면 이미 처방이 지난 이제는 포기할 상태까지 이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도 마지막에 뒷대를 살리기 위해서 다 모두 분촉을 해가지고 나누는데, 제가 생각하고 제가 키워본 결과 거의 불가능하다 이렇게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름에 신화를 바라보는 그 관심사가 모든 에라님들은 잘 커줄 것인가, 성장할 것인가에 대한 조마심이 너무나도 강하다는 것이지요. 쉽게 이제 우리가 모든 생명은 귀하지 않은 생명이 없는데, 솔직히 말씀을 드리게 되면 많은 가치를 지니고 있는 희귀성에 따라 많은 비용이 들어가 있는 품종의 화분이라면 더 유심히 관심을 갖게 되겠지요. 그래서 오늘 저는 본엽으로 올라오는 신화의 치마잎 상태, 신화의 상태를 보면서 여러 가지 예측을 할 수 있는 부분이 있는데, 그 신화의 치마잎이 상태, 모양, 그리고 치마잎의 무늬가 어떤 무늬를 가지고 올라오느냐에 따라서 그 난초의 미래가 결정된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이렇게 판단이 되지요.
이 부분에 대해서는 모든 에라인들이 공감하는 바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신하의 떡잎이 올라올 때 어떤 무늬를 가지고 있고 또 어떤 모습을 형태를 가지고 있느냐에 따라서 나중에 성촉이 되어 꽃을 달았을 때 꽃의 그 무늬, 꽃의 색상, 그 다음에 꽃의 형태, 즉 화형을 미리 예측하고 짐작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에라인들이 여름에 신화가 물러서 연부가 오는 것도 상당히 두려운 마음으로 조바심을 가지고 바라보지만 또 한편으로는 어떤 무늬를 가지고 어떤 모습으로 올라오느냐 여기에 대한 관심도 지대하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저 역시 그렇습니다. 모든 그 결과가 신화 그리고 신화의 떡잎에서 결정난다. 저는 그렇게 보기 때문에 뭐 그 재배장에서 그 신화를 보게 되거나 또는 그 산지 즉 난초가 자생하고 있는 산에 가서 신화를 유심히 보게 되는데 어떤 분들은 이제 성촉이 된 모습에서 무늬를 보지만 저 같은 경우는 돋보기를 가지고 가기 때문에 돋보기로 그 신화의 떡잎을 유심히 관찰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모습이거나 모습이거나 형태 즉 형태나 모습이나 그것이나 아니면 무늬 어떤 무늬가 있느냐 약간의 뭐 산반성이 있든지 복륜이 있든지 그리고 서반이나 서성이 있든지 뭐 이런 형태의 무늬들을 유심히 보지 않으면 볼 수가 없어요. 제가 요전에 직전에 올려드린 그 영상에서도 급소멸하는 난초가 있다고 했잖아요. 그러면 급소멸하는 난초는 대부분 꽃도 아주 훌륭한 그런 무늬를 가지고 피어나더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유심히 신화철에 가면 전체적인 흐름도 보지만 신화의 떡잎을 유심히 관찰한다 하는 것입니다. 그것을 이제 산지에서 보게 되지만 특별히 연부를 우리가 흔히 볼 수 있는 것은 산지인 그 산에서 신화보다도 거의 발견되기 어렵고 즉 이제 우리가 재배장에서 난실에서 재배하는 과정에서 여러 가지 기술이 들어가잖아요. 비료도 주고 살균도 하고 살충도 하면서 또 다양한 약들을 복합적으로 주면서 거기서 여러 가지 이 탄화 현상이라든지 또는 뭐 갈변의 현상이라든지 또는 흑점병이라든지 곰팡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생성이 돼가지고 오히려 산에 있기보다는 분해서 발생되는 질병이 더 많다 이렇게 여기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약도 많이 주지 않는 편이지만 비료도 가려서 준다 하는 것이고요. 오늘은 이제 떡잎에 관련된 신화에 관련된 말씀인데 그래서 잎을 떡잎을 보면서 그 난초의 미래를 예측하고 그리고 때로는 건강하게 성장한 모양도 다르게 올라온 모습 보지만은 그러나 떡잎에 예를 들어서 흑점병이 있거나 곰팡이성이 보이게 되면 이미 그 난초는 신화에서 그런 모습이 보인다면 건강 상태가 아주 좋지 않다. 그래서 생명의 위협을 느낀다. 이렇게 생각 판단을 하게 되면서 이제 처방에 들어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뭐 코리스를 발라준다든지 옵티바를 뭐 발라준다, 원액을 발라준다 이렇게 처방도 하게 되고 또 이제 그 약을 희석을 해서 관수를 하게 되지요. 이러면서 이제 신화가 어느 정도 성장하면서 1엽, 2엽, 3엽이 보이고 그 다음에 이제 한 9월 달쯤 되면 가장 마지막에 자라는 속잎 이걸 첫잎이라고 하는데 하늘 보기 이 잎이 이제 올라오면서 아, 이 난초의 이 촉은 금년에 올라온 촉은 입장수가 다섯 장이겠구나 여섯 장이겠구나 하는 것이 판별이 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이 이제 성장하면서 어느 정도 모습을 보이는데 여기서 이제 또 뭐 잎엽이다 또는 뭐 중잎이다
그 다음에 중수엽이다, 광엽이다, 그 다음에 이제 뭐 낙견피기, 뭐 여러 가지 편견피기 이런 것들로 이제 꽃을 보면서도 결정을 하게 되고 잎을 보면서도 꽃의 모양을 예측하게 되는 것이지요. 이렇게 성장하면서 우리는 이제 몇 가지로 기준을 잡았는데 입장이 뭐 한두 장 정도, 두세 장 정도 입장이 이렇게 올라왔다. 신화가 성장하면서 뭐 하작, 그 다음에 뭐 넉 장 전후가 되면 중작, 그 다음에 다섯 장 이제 이상이 되면 상작, 그 다음에 다섯 장, 여섯 장, 일곱 장이면 초상작, 뭐 이렇게 기준을 가지고 이제 그 난초의 건강 상태라든지 또 교환이나 판매에 있어서 기준점이 되지요. 어쨌든 이제 뭐 입장이 두 장이 됐던 다섯 장, 여섯 장이 됐던 천립이 닿고에 다 컸다고 제가 말씀드렸는데 성촉이 됐다 하는데 어쨌든 성촉이 되기까지는 그 여름에 성장하는 신화에서부터 탕엽, 떡잎, 초상엽, 치마잎 이렇게 성장하는 과정에서 떡잎의 문양과 모양을 보고 그 난초의 풍성을 예측하고 나중에 다 성장했을 때 또 꽃을 피웠을 때 결정되지만 지금 중요한 것은 난실에 가셔서 가장 먼저 보는 게 신화이고 신화의 떡잎을 유심히 관찰하시라는 겁니다. 그러면 사실은 이제 신화가 올라오면서 초상엽이 올라오면서 유심히 관찰하지 않으면 그 난초에 나중에 훗날에 꽃을 피우는 품성에 대해서 잘 모르게 됩니다. 왜냐하면 급소멸하는 게 있기 때문에 그래서 신화 때는 유심히 하나하나 잘 돋보기를 보고 관찰하시는 것이 이것이 기본이다. 저는 그렇게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난초를 이렇게 키우면서 여러 가지 경험들을 많이 하시잖아요. 뭐 그 난초와 재배자 딱 둘 관계 맨투맨에 있어 가지고 난초를 내가 키워 봐야 되겠다 결정해서 분에 심어 가지고 난실에서 재배를 시작했다 또는 이제 내가 내 난초와 또 다른 애란인들과 교제를 통해서 또 이 교환 서로 이렇게 교환했다 물물 교환했다 그래서 내 난실에 들어왔다 또는 내가 키워보고 싶은 난초가 있어서 어느 정도 그 가격을 지불해 가지고 내가 사들여서 키우고 있다 하는 여러 가지 형태에 의해서 그 본인의 난으로 이렇게 이제 재배장이 성장하게 되는데 처음에 이제 봄, 여름, 가을, 겨울 4계절을 다 겪어 가시면서 살아있는 생물인 난초가 생장을 하면서 이제 촉수가 늘어나고 한 화분 안에서 다 키울 수가 없어서 분촉을 하고 또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이렇게 각각 나누기도 하고 이렇게 하게 되죠. 그리고 뭐 밑다른 것은 정상적인 성장을 위해서 이제 분촉을 해가지고 따로 키워서 그 종을 보존하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가지 상황에 따라서 에란인의 그 기술이 들어가게 되는데 오늘 제가 중점적으로 말씀드리고 싶은 얘기는 이제 입자루의 밑에 처음으로 붙어서 한 쌍의 그 잎이 이렇게 형성이 되면서 탕엽으로 시작된 그 첫 출발점에서 나중에는 이제 씨앗이 우미트면서 이제 처음으로 나오는 그 잎인 떡잎 이 떡잎이 이제 한 촉의 신화로 발생해 가지고 촉의 시작이 되는 이 자엽인 떡잎이 이제 속에서 성장하면서 이제 표투를 뚫고 올라오는 그 신화가 이제 이 떡잎으로 올라와서 성장하면서 본엽이 올라오는데 정상적으로 성장한다면 아무 이상 없이 성촉이 될 때까지 이제 그 하나의 성촉이 될 때까지 그 해에 치마잎은 즉 초상엽은 아무 이상 없이 갈변이 되지 아니하고 살아있는 그래서 녹이 있고 또 성장하는 그런 모습으로 발전해 나가야 되고 살아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렇지 않고
초상립에 즉 치마입에 어떤 변화가 생기면 빨리 처방 조치를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뭐 흑갈색으로 변한다든지 또는 그 흑점이 생겼다든지 여러 가지 곰팡이성의 그 모습이 보인다든지 또는 이제 여러 가지 성충들이 붙어 있다든지 또 거미줄이 쳐 있다든지 이런 형태가 있다면은 빨리 살균의 살충을 선택을 해서 처리를 해 주셔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다 성장, 그해 신화가 다 성장할 때까지는 치마잎은 살아있어야 된다. 이것이 그 난초의 생명을 좌우할 수 있는 기본점이다. 오늘은 이 점에서 여러분들에게 출란의 이름, 출란의 여름, 초상잎, 치마잎이 살아있어야 안전하다라는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도 끝까지 긴 시간 함께 해주신 여러분 감사드리고 수시로 초상잎, 치마잎을 살펴보세요 라는 말씀을 드립니다. 함께 해주신 여러분께 감사드리고 건강한 여름나기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히 계십시오.